팀장님 차 옆에 있어요. 그 가게 바로 뒤에. 정우씨가 갔다 와요. 여기서 우리 한번 그 저기 그 영상 나왔던 게 여기서 찍은 거예요. 좀 바람막이 좀 좀 아니 이렇게 내리게 올렸다 내렸다 하게 보면 만약에 아니 여기는 거주 지역이 아니어서 지금 우리 집은 아파트 데모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워. 데모해 앞에서? 그 아파트 앞에서 시끄러워서 차 세워놓고 얼마나 좋아하냐. 밥 먹어? 사무실 아직 떡떡하게 있어. 이번에 어디 산 거예요? 화장실에서 화장실밖에 있어. 빵터도 있어. 한 줄 알고 갔나 봤어요. 그래서 다 들고 나왔어. 나도 어제 심의 하나 하는 거 있어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았더니 그래서 와서 다운됐어. 심의 받았어요? 가부를 결정하는 거 내년에? 아이 하나 보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 안녕하지 않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저희 엄청 걱정했었거든요.
지난 10월부터 저희가 지난주까지 매주 토요일에 아야진 경로당 1, 2, 3일 경로당에 모여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오늘은 그 대단하지는 않지만 아야진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로 어르신들이 만든 노래 우리 젊은 시절의 애김이라는 노래와 함께 그 노래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음악극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예쁜 꾀꼬리 같은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다과가 마련되어 있으니 편안한 시간들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까 큰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야진 1, 2, 3리 경로당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경순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성문화재단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수업을 도와주신 선생님, 권전옥 선생님과 오현정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지난 약 10월 14일부터 토요일 시작을 해서 세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에 우리 경로당에서 아야진 할머니들을 위한 우리 마을 할머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그 노래를 녹음을 하는 그 과정들이 저와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과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선명하게 기억나고 또 그런 기억들이 노래로 기억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매우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만든 음악극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행복했던 감정들과 즐거웠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계기가 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노인들한테 정말 이 교육이 노인들한테 치매에도 좋고 너무 진짜 이게 절실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하고 싶고 진짜 이런 무대를 또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극 애기미와 아야진 나레이션을 맡게 된 유가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아야진은 원래 지도에 없었다고 해요. 지도에 없고 알려진 곳은 아니었지만 각 나라의 문화가 있듯이 아야진도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야진의 사계절을 표현한 음악극 애기미와 아야진에 들어가는 주요 음악은 나의 젊은 시절 애기미라는 곡인데 여기서 애기미란 무엇일까요? 애기미는 작은 항구를 뜻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이 직접 만든 음악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고기랑 낀 바다나물은 이마트에서 봤어요. 도선에 보면 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어요. 진달래, 개나리, 꽃은 학교 가면 진짜 엄청 많이 볼 수 있어요. 수영도 했지. 아, 그리고 바다에 정말 오징어가 많았어. 그물만 던지면 오징어가 한가득이었다니까. 오징어는 강수장에 있는데 여름에 수영 먹고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해요. 대신 그게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청간정 축강에서 데이트도 했어. 사랑도 단풍도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에. 하지만
스타일이 아마 서울 아야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지금 보신 신나는 분위기의 이 음악극은 저희들이 직접 노래를 선택하고 가사를 만들고 대사도 창작한 작품이랍니다. 이제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만드신 노래 나의 젊은 시절 애기미라는 곡을 감상하실 텐데요. 할머니들께서 어렸을 때 아야진의 모습을 추억하시며 만드신 노래라고 해요.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음악극 나레이션을 맡은 유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마을의 노래를 만들어 갔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아야지 1, 2, 3리 노인회관 어르신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겸 작가 유가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감독 진서우 인사해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우 인사. 음악감독에는 김건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술감독. 미술감독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저기 지금 애기미와 아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종이컵에 있는 스티커, 그것은 미술감독님의 작품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봄배우 유리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리야 김동춘 어르신도 손 흔들어 주세요. 네. 여름배우 김민재 유병순 어르신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가을배우 윤준호 최종욱 어르신 손 흔들어 주세요. 네. 겨울배우 김지호 강춘일 어르신 손 흔들어 주세요. 지금까지 아야진 마을의 기록하다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뵐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희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어르신들하고 친구들 다시 앞으로 나와서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다시 한번 더 나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봐도 저기 두 개 나 줄게.